오늘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앞에 있는 부분만 1, 2, 3절, 14, 31, 44절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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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레위기 23장 전체에 있는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가 참 딱딱하고 지겹고 의미를 모를 때는 그것을 이렇게 알아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의미를 아니까 레위기만큼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더 살펴보았고 또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우린 율법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토라, 가르치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위기가 이해되어야 성경 전체의 이해 폭이 정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레위기가 가장 어려웠는데 이번 기도회 재단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줄줄줄 풀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여는 가장 중요한 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절기입니다. 절기. 제가 의도적으로 맞춘 건 아니지만 오늘 오후 예배 때 절기의 일곱 번째까지 해서 절기 전체를 다 이제 열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마침 또 여호와의 절기랑 같이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말씀을 깨닫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을 더 많이 깨닫기 원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4, 5년 동안 계속적으로 구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아멘. 아멘으로 믿겠습니다. 이 절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절기는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개념의 명절과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명절 그러면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명절, 설날 그러면 뭐가 먼저 생각나죠? 떡국, 예. 추석 그러면 성편. 예. 우린 주로 생각나는 게 먹는 거죠. 또 뭐 동지섣달 그러면 팥죽. 예. 우린 주로 먹는 거 중심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또 이 절기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런 개념으로 절기를 보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절기도 무슨 명절 후 증후군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게 참 힘들겠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제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일하는 프로세스, 일하는 일의 전개 과정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순서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람의 움직이는 동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니까 그분을 만나려면 그 동선 안에 있으면 딱 만나지는 거죠. 이런 비밀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저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접하면서 제 안에 큰 충격이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프로세스, 일의 전개 과정이 도표로 딱 나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매 시대마다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상황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목적과 목표를 정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한 그릇,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에게 위임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이 다섯 가지의 과정으로 일하셨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있습니다. 모세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전개 과정, 프로세스는 항상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에게 위임 명령 내리실 때에도 여섯 가지로 그 한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그 비전을 잡게 하시고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받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과 선물을 이야기하시고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위임 명령하셨던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로 보게 되어지는 절기입니다. 절기. 절기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들으신 분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선 배경이 있을 텐데 저희 교회는 참 독특하게도 오전 예배 성도와 오후 예배 성도가 너무 구분되어지고 수요 예배 성도와 금요 예배 성도가 완전히 구분돼서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오후 예배 성도들은 이 조금만 참으시고 들었던 것과 이해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오전 예배 성도를 위해서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절기를 알아야 하는가? 구약으로 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 많이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4절, 5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두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아멘.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는 밤에 도둑같이 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도적이 오듯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요. 도적이 언제 오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낮 밤에도 낮에 있는 것처럼 낮에 속한 것처럼 깨어 있으면 도적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려우세요? 항상 밤에도 깨어 있어요. 밤에도 낮에 있는 것처럼 깨어있으면 도둑이 오는 거 소리가 들면 소리가 들리네. 들어오면 저기 들어오네. 왜요? 깨어있으니까. 근데 밤에 자고 있으면 도둑이 왔다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 그 시와 그 날은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이 못한다는 얘기에 소속되어진 사람은 자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낮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들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흐름, 예수님의 프로세스, 지금 어디쯤 오고 계시다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굳이 다시 쓸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주님이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일할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달 며칠, 매달 몇 시에 오신다 뭐 이렇게까지 알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동들이 그랬고 또 하나는 누구였습니까? 동방박사들이요. 뭘 통해 알았죠? 별이. 아주 특이한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걸 보고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뭐
요즘 별처럼 반짝반짝하면서 메시아가 탄생했다, 뭐 네온사인처럼. 그러니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도 보통 예물입니까? 세계 예물이요? 자기 전재산에 해당되는 그 정도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사인이었어, 사인. 그 사인만 보고도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탄생, 왕 중에 왕이 탄생한 그 사인을 알아챘다고요. 그래서 별을 쫓아왔고,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까지 되었다고요. 근데 이게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겠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징조와 계절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계절이라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이 아니라 절기라는 뜻입니다. 모헤드. 이 해, 달, 별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징조와 절기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징조, 사인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절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것이 꼭 미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5절에도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환난 중에 곤고하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해, 달, 별에는 징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해, 달, 별에 사인이 있을 것이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첨성술을 좋아하셔서 이야기해 주셨을까요? 이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뭐 미신적이고 신비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질서 안에 이것을 놓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도록 바꿔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사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바꿔놓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예언해 놓고 계신데,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아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인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친다. 때, 시기를 고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력으로 이용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를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한문으로는 달력이라는 게 뭐죠? 달, 달이 뭡니까? 달이 뭔지 아시죠? 해, 달, 별. 원래 달력이라는 것 자체는 달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력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달력이라고 불러요. 그걸 누가 바꿨습니까?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이야기해서 약 BC 3세기경에 날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의 이 성경에 나온 절기가 그 달력으로 옮겨지면서 깨져버리고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순서대로 오게 되어 있는데 이 달력으로 가다 보면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고, 그 절기에 밀을 들이고 보리를 추수하고 포도를 추수해야 되는데 달력으로, 해력으로 바꿔버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좀 지겨운 얘기를 하면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화하죠. 사실은 그건 믿지 않지만 통치수단으로 기독교를 정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326년에 개신교, 이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니케아 공회라는 거 합니다. 그럼 그 공회에서 부활절을 정하기 시작하는데, 정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을 없애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므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절기는 다 없애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절로 바꾸자.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기로 했다는 것이 문서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이 다 현대에 보면 안 맞는 거죠. 제가 아까 이렇게 뽑아놓은 그 절이 요절들이 있는데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은 이 절기를 놓으면서 영원한 규례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구약의 절기니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면 유대인들만의 절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거나 우리가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사단은 이 때를 바꿔버린 거예요. 절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날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약속하고 헤어지면서 다시 만날 날을 정하죠. 우리 다음에 언제 만나자? 그럴 때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몇 월 며칠 이러면서 헤어지잖아요. 몇 월 며칠 어디에요? 왜요?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가운데 낀 친구가 전화와서 야 날짜가 바뀌었어. 2월 15일이 아니라 18일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래? 그래갖고 18일날 가봤더니 있어요? 없죠. 날짜를 바꿔버리니까 그 정말 중요한 만나야 할 그 시점에 못 만나게 되는 사탄의 괴계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잠들게 만들고 이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면서 이건 나의 절기라는 거예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유대인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심심하셔서 야 일주일씩 좀 7일씩 쉬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1년이 너무 루즈하니까 지겨우니까 너희도 그냥 내가 한 번씩 휴가 줄게 이때 일주일은 쉬어라 이런 의도로 하나님이 그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의 절기냐 아주 그 소속을 정확하게 이건 내가 정한 나의 절기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까 이게 절기라는 히브리어가 모헤드예요. 약속, 신성한 약속.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요때 요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내가 이걸 할 것이다 라고 2500년 전에 이미 정하셨어요. 그리고 2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2500년 동안 그걸 계속 연습했어요. 총연습. 성회로 모인다라는 게 연습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2500년 동안 계속 연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동일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제사의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심정을 아시겠어요? 인류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케 하는 것인데 내가 이제 이 일을 행하고야 말 것이다. 이건 나의 절기고 너 이걸 계속 지켜서 이걸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까먹는지. 그러니까 아예 일주일 동안 딱 정해놓고 이건 내가 나의 절기고 영원토록 지킬 것인데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걸 문설주에 바르고 이르면서 너희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할 때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이것은 곧 우리를 구원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덮은 바 되어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의 어둠의 세상을 쫓았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인데 이거 내가 유월절에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행하라고 이야기한 그런데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이 만드는 절기, 보통 이렇게 휴일들은 뭐 한글날, 뭐 무슨 날 있죠? 무슨 대부분 어떤 일이 6.25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기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앞으로 1500년 후에, 6000년 후에, 5500년 후에 내가 이걸 행할 것이다 라고 딱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 잊지 않도록 절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절기를 행하면서 이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역대하 2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아멘.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성전과 관련돼서 딱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성전이라는. 여러분 출애굽기 이번에 하고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딱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맺고 난 다음에 명령한 게 뭐죠? 성막을 지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교회 중심이라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것을 번역했는데 교회 중심이라는 것이 이 모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성전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임재요, 임재. 예배의 핵심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도 지성소로 들어가서 나를 만나라 이 이야기였고 성전도 솔로몬의 지은 건물로 지은 성전도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쉐카이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 내가 너 거기에 있겠고 거기에서 네가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가 계속 주목하여 있을 것이다 라고 확증해 주시는 그것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로 와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해요?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오니 번제 딱 이해되시죠? 번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이요. 그 절기가 되었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은 이것입니다라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그 절기가 우리의 성전 안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막 제가 설계하면서도 막 감동이 되는데 번제가 이해되니까 이 말씀이 이게 제사드리란 얘기구나. 저도 유교 집안에서 자라서 저희 아버님이 제가 29살 때까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에 대한 지긋지긋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우리의 성전 내 안에서 만나시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구약에 나타난 성막, 성전 이 모든 개념들이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선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의 과정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하나님 지금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인으로 절개를 두셨다고요. 그럼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끝났다. 절기는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가랴 스가랴서입니다. 14장 16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그럼 이거는 굉장히 예언적인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모든 게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뭘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킨대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절기 중에 앞에 세 개는 봄절기고 뒤에 세 개는 가을절기인데 마지막 초막절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 동안 지킨대요. 우리가 절기를 모르면 도대체 초막절을 뭐지 이게? 이러면서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 프로세스이고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을 기념하여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날을 삼을 것이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 절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일부러 이게 일곱 촛대입니다. 금촛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노라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에는 금등잔이었고 신약에는 촛대로 나오지만 사실 번역상 그렇게 된 것이고 초가 나온 게 몇백 년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엔 초가 없었습니다. 원래 감람유, 올리브유를 하는 금등잔이 맞죠. 일곱 개의 메노라에 일곱 개의 금 등잔이 있습니다. 편의상 촛대라고 부르겠습니다. 농담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초를 켜놓으려니까요. 초 빨간 초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고민고민하다가 최근에 전기로 나오는 등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절기가 일곱 개입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있죠?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첫째 그것을 첫째 달로 삼아서 유월절을 삼아라. 그래서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이 종교력에 의한 것이고 천지를 창조한 날을 따져서 보면 네, 그것이 나팔절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이렇게 다섯 번째인데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유월절이 나옵니다. 14일 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15일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날 그 이튿날부터 초실절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절기가 세 개이지만 사실은 이게 다 한꺼번에 붙어있는 가을절기라고 봄절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절기가 막 일곱 개 쭈르륵 있으니까 되게 외우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 세 개까지 외워요. 세 개. 이름도 그런 세 글자고요. 보통 줄이면서 세 개까지예요. 근데 절기가 크게 보면 세 개예요.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 기둥 하나 이렇게요.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세워요. 앞에 세 개가 봄절기, 뒤에 세 개가 가을절기, 가운데 하나가 기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앞에 뭐라고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그래서 유월절이 뭘 이야기한다고요? 어린 양의 피, 유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한다. 무교절은 무교절, 이스트가 없는 그거 딱딱한 그것을 7일 동안 먹는 고난을 상징한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지난주 오후 예배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 십자가의 어린 양을 상징하고 유월절, 무교절은 무덤에 들어가신 바 되어진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요 세 번째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딱 이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때부터 그러니까 무교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인데 초실절부터 시작하여서 7일을 일곱 번 세요. 이건 오늘 오후에 이야기할게요. 그는 오머라고요. 이걸 세는
새는 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곱 개씩 무슨 스티커 붙이듯이 아니면 뭘 하듯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걸 실제로 세는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세요. 하루하루 세요. 그러면서 7, 7이 49, 7, 7, 7, 7, 7, 7, 7, 7. 그래서 전체 49 되고 50번이 되는 날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 열이 다섯 개 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펜타코스트. 펜타코스트가 성령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50개다라는 뜻이에요. 50개. 그리고 나서 다시 가을절기로 되는데 나팔절이 일곱째 달 철우, 하루, 첫째 달 이게 나팔절이고 네. 그 다음에 열흘째가 되는 게 속죄일이고 그리고 15일부터 초막절이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가 여기 되게 좋은데요? 여기 뭐라고요? 가을절기요. 가을절기도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로 딱 묶어보면 그냥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민간력으로 7월달, 7월 1일이 나팔절, 10일이 7월 10일이 뭐라고요? 대속제일. 그 다음에 15일이 초막절. 초막절은 며칠 지켜요? 8일.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앞에 붙어 있고 뒤에 붙어 있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세 개는 봄절기인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고 뒤에 있는 것은 초림. 네. 깨어 계시군요. 잘 듣고 계시군요. 뒤에 있는 세 개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재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세 개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제 딱 일곱 개 절기 딱 머리에 들어오시죠. 예,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재밌네요. 여러분, 절기가 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의미를 제가 오후 예배 때 쭉 얘기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오순절 이야기하면서 열 번째로 이제 절기 얘기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프로세스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올수록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이게 풀어져요. 저는 요즘에 메시아닉 주 목사님들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편이에요. 정말 그 유대의 문화적 배경을 알지 않으면 모를 일들인데요. 그게 막 줄줄줄 나와요.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유대적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1세기의 유대인 문화를 연구해야 된다. 이런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책도 막 몇 권 사서 봤는데 정말 머리 아파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뭐 그 당시 역사학전 요세푸스의 글부터 시작해 요세푸스 책이 이만큼이에요.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그런데 이제 메시아닉 주 유대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 목사님들이 신약을 이렇게 착착착 풀기 시작하니까요. 이해가 팍팍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걸 자꾸 듣고 또 듣고 막 연구하고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해 못하지만 그걸 설교로 하고 어떨 때 설교하다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막 정리하면서 이해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대부분이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봄절기 세 개가 우리의 지금은 완성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냐? 제가 물론 절기를 다시 지키자 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나라적인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절기와 관련되어진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찾으면서 보여드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메노라가 절기와 관련됐다는 걸 이 그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여러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실물이 훨씬 낫죠. 그런데 이거를 다 찾다 보면요, 희한하게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자리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거 괜찮은 그림이다. 그러면 딱 하면 나중에 출처를 찾아보면
꼭 거기에요. 하나님의 교회. 아, 그래서 이게 약간 써말어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갖고 막 보다 보니까 우리 뭐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기독교인 이유 첫 번째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유,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안타까운 거이긴 해요. 근데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을 통하지 않아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절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감사해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깨닫고 또 그러면서 성경이 더 이해되어진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절기를 알아가는 백성들이 된 거죠. 자, 예레미야 8장 7절 봅시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공중의 학도 자기의 시기를 알아요.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도 그들이 올 때를 지켜서 그 절기를 알아요.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절의 일기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엉뚱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알고 난 다음부터 저도 마음에 너무나도 큰 확신이 있어요. 지난 성탄절부터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니라 언제일까요? 초막절. 초막절이에요. 절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날은 언제라고요?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달리셔야지 초막절에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그 때를 아시고 그 때에 따라서 예수님도 움직이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2500년 동안 유월절 어린 양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돌아가신 게 아니라 뭐 나팔절에 돌아가세요. 이러면 때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이 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때에 예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절기를 알면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는 날씨를 보면서 안개가 끼면 어때요? 그날은 맑을 거다. 뭐 날씨를 보면서 아는 것처럼 그건 아는데 왜 내가 이야기하는 내 이 징조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사인을 모르느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하시는 것들이죠.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보통 이야기하는 이 절기 따라 움직이고 그 달에 따라 움직이는데 안 좋은 이렇게 성경에서 또 유대인들 가운데 안 좋은 것이 일어나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아부월 제9일인데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아부월 제9일에 성전 파괴되어진 일이 일어나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날이 아부월 9일이에요. 두 번째로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 BC 587년 아부월 9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영국에서 쫓겨난 날이 AD 1290년 아부월 9일이에요. 스페인에서 쫓겨나는 날이 1492년 아부월 9일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날이 아부월 9일이에요.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죽이자라고 선언한 날이 아부월 9일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 때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거 볼 수 있게 되죠. 우리의 때를 알면 알수록 정말 이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저를 신비주의로 볼까봐 제가 조심스러운데요. 하나님이 이날씨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5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성경은 늘 삼중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1차적으로 뭐 어떻게 생각돼요?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챙겨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석되죠. 두 번째로는 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런데 절기를 아니까 이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선에 지금 어떤 타이밍이다. 이 때를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하는 게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때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번 화요일날 저녁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존경하는 김종필 선교사님을 보니 한국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거의 안 가시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번에 통일에 대한 세미나를 8번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하면서 오셨어요. 그거를 그 전날 기도 편지를 받고 알았어요. 제가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그걸 취소하고 갔어요. 통일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쫙 풀시면서 이야기를 쫙 하는데 정말 제가 여태까지 들어봤던 강의 중에 가장 통일에 관련돼서 가장 성경적이라는 게 확 왔어요. 올해가 분단 70년, 또 통일 70년,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올해는 이 통일과 관련된 행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다 껍데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타이밍을 못 보기 때문에. 70년이 됐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진다? 그게 성경적인 어디 나와요? 다니엘이 70년이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의 상황과 안 맞아요. 70년이 되어서 다시 된다는 건 뭐죠? 통일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개한 돌아가는 것. 이게 70년이 되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이거를 다니엘이 깨닫고 그 때를 깨닫고 그가 회개하며 기도하여서 그 때가 되었음을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리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때를 깨닫으니까 지금은 회개하고 기도할 때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실제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이 늘 기도해왔습니다. 늘 기도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가 언제인지 이거를 알게 된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2년째 됐을 때 이사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자손,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시세를 안다, 즉 때를 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 제끼고 지금의 때만 이렇게 봅시다. 이것도 제가 한번 오해배 때 이야기했던 겁니다. 테트라드라고 하는 네 번에 걸쳐서 포 블러드 문, 달이 빨개지는 계기 월식이 되어지는 것이 일어나는데 한 해에 네 번 연거푸 일어나는 것. 그래서 네 번에 걸친 빨간 달이 곧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인 용어로 나사에서 쓰는 용어로 뭐냐면 이 계기 일식, 계기 월식이 일식과 함께 동시적으로 1년 안에 네 번이 일어나는 것을 테트라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걸 관련돼서 책을 쓴 사람인데 역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책이 번역되어서 블러드 문, 빨간 달이라는 이걸로 번역되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제 책을 쭉 보면서 대충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냥 슉 훑었는데요. 이렇게 달이 붉은 달로 바뀌어진 성경이 나오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징조의 그 날에 달이 붉어질 것이고 해가 어두워질 것이고 해가 어두워지는 건 뭐예요? 가운데 있는 계기 일식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AD 1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162회가 있었는데 162번 테트라드가 있었는데 그것이 유대의 절기와 딱 맞춰서 된 게 8번이에요. 지금 올해 일어나는 게 9번째. 이게 유대력 달력을 몰랐을 때는 전혀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몰랐던 거죠. 제일 첫 번째 일어났던 것이 언제 테트라드가? AD 32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른다.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 절기를 알고 이걸 역추적으로 딱 가니까 계기 일식. 예수님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달이 해가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면 이 계기 일식이 일어난 걸 딱 조사하니까 이게 나사 이게 성경이 아니라 나사에서 이걸 쭉 조사해서 보니까 AD 32년경에 계기 일식이 딱 일어나요. 그리고 계기 일식이 일어난 지역이 어딘가 보니까 딱 중동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전까지 몰랐는데 이거를 테트라들 쭉 조사해 보니까 그 계기 일식이 일어나는 앞으로 뒤를 둘 뒤로 둘 달이 붉어지는 테트라드 현상이 딱 일어나요. 첫 번째 테트라드 일어났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 두 번째는 AD 70년경에 일어나요. AD 70년이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하나 놓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날. 그게 두 번째 테트라드. 세 번째로는 AD 795년경에 일어나요. 이것도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842년, 866년. 이거 다 설명하려면 교회사를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일어나는 것이 AD 1428년에서 29년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을 때 이때 언제라고요? 신대륙을 발견할 때 콜럼버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이라고요. 그냥 모험심이 있어서 아메리카를 찾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내쫓으니까 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찾고 찾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넘어간 것이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테트라드가 이뤄진 게 AD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해. 여덟 번째 테트라드가 일어난 것이 1967년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 때. 그러면 이 여덟 번에 해당되는 게 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아주 결정적인 것과 딱 관련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홉 번째라는 이야기는 열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이고 아홉 번은 마지막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테드라드가 일어나는 2014년 작년부터 올해까지 일어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이런 날짜나 이런 거 계산 자체를 몰랐어요. 유대력도 몰랐고 절기도 잘 이해 못했고 근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나오면서 이것들 찾아가기 시작하고 회복하기 시작하고 이걸 발견하면서 책으로 내면서 미국의 CNN 뉴스에 9시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아주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징조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해되기 어려우면 감추어진 문들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는 여기서 나온 책들은 참 묵직해 갖고요. 감춰진 문들. 문들이 감춰졌는데 이게 이런 것 제가 얘기한 거에 지금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주 이렇게 절절히 숨겨져 있어요. 어제 제가 그냥 이게 우연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휙 넘어갔는데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제가 보혈 기도를 지금 이제 열심히 막 하고 있고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미국에서 이렇게 출판하기로 한 그 사모님이 지난번 왔던 그 김정민 사모님이 너무나도 막 좋아하면서 이렇게 책이 많이 나간 것보다도 이게 좀 한국 교회에 많이 퍼지길 원했는데 막 지금 한 500권 정도가 저를 통해 나갔거든요. 너무 기쁘면서 자기 그때 저녁 집회 끝나고 11시 반쯤에 모시러 온 친구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이래요. 그래서 아 선교사입니까? 아니래요. 아 그러면 뭐 기도의 집이 있었어요? 아니래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 아침에 문자가 띡 왔어요. 아 유대력으로 만든 달력이 있는데 그거를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그때 자기 픽업 와신 그분 기억나시죠? 그분이 저에게 기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 이거 있는데요. 이게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한 권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 달력에 의해서 전사님이 줘놓고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막 설명해 줬어요. 올해가 5775년이에요. 개념이 다르죠. 5775년 유대력으로 따지면 그래서 유대력 달력에 따라서 이렇게 아예 그 토라 포션이라고 읽어야 될 말씀도 나오고 거기에 따라 쭉 나와 있는 그런 이 다이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갖고 있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왔어요. 사진을 딱 찍어서 혹시 이거예요? 그런데 딱 이거예요. 아 맞아요 제가 그거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제가 본인이 그냥 감동이 돼서 그러는데 그냥 목사님한테 12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 절기를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게 웬 거예요? 공짜로 12권을 보내신다니까. 공짜면 모두 마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신대. 그래서 저는 그냥 아 이걸 누구 나눠주지? 뭐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 말씀을 딱 준비하다가 절기를 알아야 돼. 제가 처음에 이야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절기를 왜 만드셨다고요?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왜요? 주님이 지금 마지막 완성에 야 내가 이거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정탐했고 이것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도합 6일 그리고 제 7일 때 제 일곱째 천년이 시작됐는데 이게 뭐예요? 천년 왕국. 너무 딱 맞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마지막 시점에 와 있다고요. 지금 어디 와 있다고요? 이 세계요. 나팔절과 대속절과 장막절이요. 이 장막절은 뭘 의미해요? 주님과 함께 거하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기뻐하는 그날이에요. 초막절, 아까 얘기했던 장막절, 초막절 같은 거예요. 이게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요 때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서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의 모든 걸 갖고 대속죄일에 대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사하는 용키프루라고 하는 그 날이 이 날이라고요. 이거를 지금 몇천 년 동안 5,500년 동안 지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준 거예요. 자, 거꾸로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의 마지막 완성을 놓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 언제야. 근데 그걸 날짜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사인으로 알려주셨어요. 이때가 되면 밤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그게 다 자고 있어서 몰라.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아. 낮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는 자들인 것을 알아요. 이때가 어느 때인지.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뭐 치안부 종말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너무 정확하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별의별 그 여섯 가지 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마지막에 시작이 되어진다. 지금이 어느 때예요? 나팔절이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의 때라는 거예요. 나팔이 부러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절이 되면 그들이 100번의 나팔을 불어요. 그 마지막 나팔이 부를 때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이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는 이걸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산으로 가자가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김정필 선교사님을 좋아하면서도 가까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의 은사 중에 하나는 방언을 통변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은사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요 방언으로 대화하세요. 서로 방언 통변이 되니까 애가 있고 뭐 얘기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면 서로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그분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방언을 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걸 개발시키는 은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해돼요. 지난번 한번 6년 전인가 만났을 때 소개받고 딱 인사를 하는데 제가 사람의 눈빛을 기억하기는 그분 딱 한 분이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악수를 딱 하고 주르륵 스캔을 하는데요. 위에서 다리를 저를 쭉 보는데 영이 확 빨리는 것 같은데 속사람의 영을 본다는 거. 재밌는 얘기지만 영을 보는 몇몇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딱 집회로 오면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 알아갖고요. 막 미리미리 회개해놓고 있어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우리 영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니까. 근데 그걸 딱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미리 회개해야죠. 괜히 야, 너 속사람이 영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어. 주님이 오실 날이 딱 되어지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오십니다 이러고 땡 만났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미리 준비하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알려주고 싶으겠어요. 야, 내가 다시 올 거야. 이 지구 천지 창조의 완성을 이렇게 이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너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안 까먹게 하지? 그래, 절기를 만들자. 그래서 매년 그 절기를 지키게 하고 이것들 알게 하고 7일 동안 지키게 하고 그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우리처럼 절기 때 명절에 뭐 음식 만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절기는 다 말씀과 관련돼 있어요. 그 절기 때 읽는 말씀이 있어요. 토라 포션에 읽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외치고 이러면서요 계속 이날이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하고 있어요. 바로 아도나이 주 예수여 어서 이거를 하고 있다고요. 그 절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그냥 무슨 징조가 가까이 왔습니다. 무슨 노아의 배를 타고 뭐 어디로 갑시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말고요. 그 거짓 선지자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고요. 아니 전쟁이 난다면 와야죠 오히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와야죠. 어디를 도망가요? 태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걸 복구하러 오겠대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말고. 그래갖고 맨 무슨 9시 뉴스에 나오고 이따위 일을 하던 거잖아요.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예언이라고 거짓 예언하면서 그냥 유명해지길 원하는 그런 여자들한테 쫓아다니고요. 예언이라고 다 믿을 게 아니죠. 아니 그리고 또 전쟁이 나면 오히려 와야죠. 이 나라를 살려야죠. 지금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는데 이 나라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럼 6.1 전쟁 때 이집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유학생들이 다 자기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는 거죠. 지금 이 나라가 없어지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뭘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일하는 그 사인이 정확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정확해요. 하나님이 계속 이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타이밍이에요. 그 직전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알고는 깨어날 수 있도록 계속 깨우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유대인 랍비를 알았겠냐고요. 아니 유대인이 돌아온다라는 것 자체도 알지 못했는데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해지고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기기 시작하고 1948년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2000년 동안 없었던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게 지금 다 사인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때다. 깨어있는 자는 때를 따라 이걸 아는 자는. 그럼 이걸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너무 염세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이다라면 뭘 하시겠어요? 재산 다 팔아서 한 달 동안 신나게 놀겠어요? 근노간 못 놀아본 거 한 달,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오겠죠. 그럼 뭐 한 달 동안 뭐 하겠어요? 내가 평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 하지 않겠냐고. 그것도 자기 생각이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여러 징조를 통해 정확하게 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아 그때 아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럴 때 제사장 기도 2시간이 아니라 4시간씩 할 걸. 막 이게 막 그때만 후회한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는 그럼 이게 지금 기도의 집하고 우리가 제사장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갖고 나아가고 이게 그냥 제가 뭐 머리 좋아서 깨달아지고 우리가 뭐 운 좋아서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때를 준비케 하고 준비케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전혀 그림 없이 있다가 그냥 새로운 거를 그냥 무지하게 하는 한 이상한 목사가 나타나더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몰라도 해보자.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해보니까 하나님이 더 깊은 하나를 더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사인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알려줘도 도저히 깨어나지도 않고 아는 것 자체를 귀찮아요. 그런 거 이단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랑 알려줬더니 그런가 막 찾고 연구하고 그렇군요 그랬더니 또 알려주세요. 하나 더 알려주시고 그리고 더 알려주시고 더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절기까지 알려주시고 제가 보기에 이제 거의 다 성경에 있는 것들 거의 다 이제 풀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아리까리한 몰랐던 것들이요 이게 마구 풀어지기 시작하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가 이제는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지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마지막 완성할 그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이 사인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놓으셨다고 해, 달, 별을 통해서도 놓으시고 이제는 성경책을 통해서도 알리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되게 바빠질 것이고 돈을 사랑할 것이고 다 지금 얘기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깨워서 기도하라.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대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다 만나게 돼요. 다 쓰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보좌 앞에 다 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그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면 알죠. 공부도 그렇지만 공부해야지 그러면 탁 공부가 되세요. 공부해야지 그러면 10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공부가 쫙 되고 이게 되세요. 기도해야지 그러면 딱 앉아갖고 막 2시간 3시간 기도가 쫙쫙 되고 이게 되세요. 한 5분 앉아있다가 이거 왜 이렇게 안 가지? 여러분 그 앉아있는 습관 들이는데도 한두 달 걸려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훈련하셔야죠. 연습하셔야죠. 때가 많지 않다고.
주님을 다시 맞이할 그 때가 많지 않다. 여러분 그럴 때 나는 뭐가 바빠서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저것 때문에 못했어요 이게 아무 핑계가 안 된다. 주님이 딱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아무 핑계가 안 돼요. 제가 김정철 선교사님 강의를 듣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내놓고 금식하며 못 먹으며 기도하고 있을 때 너는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볼 거래요. 오, 뭐 했어요? 살 빼느라고 다이어트 했는데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뭘 했지? 내놓을 곳이 없더라고요. 우리 부활절 헌금 이렇게 했어요. 1년에 한 번 헉 내놓을 곳이 없어요. 끊임없이 깨어서 준비한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거꾸로야. 아, 너무나도 알리고 싶어서 절기를 만들어. 이건 나의 절기니라, 여호와의 절기니라, 영원한 규례니라.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하는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서야 될 그날이 올 것인데 이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씀, 하나님의 수고하심, 하나님의 노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전혀 모르는 채 그냥 언젠간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아니요. 우리의 했던 모든 행위가 그 행위록에 기록되어지고 생명책과 함께 행위록에 기록되어지고 그 행위록에 따라서 또한 행위에 대한 심판들이 되어질 것인데 거기엔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막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 안 해도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막 노력해서 사는 이게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살라고 한 그것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절기는 매년마다 우리를 하여금 점검하게 하고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아는 백성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들을 나눠주고 그 때를 알아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십시오 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